뭐 저도 지금 뭐 전기기사를 취득한 이후에 뭐 공장 근무하고 뭐 전기공사업체 근무하고 이러다가 뭐 아파트 전기주임부터 그 다음에 관리소장까지 하다가 시설관리 관리소장을 94년도부터 했잖아요. 94년도부터 했는데 뭐 처음에 할 때는 9명 국립진주박물관이니까 9명 있는 현장 시설만 하다가 그 다음 김해박물관으로 가면서 미화하고 안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명 더 받았죠. 안내 둘, 미화 넷 이렇게 받으니까 이제 15명.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설관리 소장을 했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조그마한 현장은 미화 경비까지 같이 다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아무리 적어도 이것을 종합관리를 하잖아요. 종합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소장님들이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집니까? 미화하고 경비 업무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나는 시설관리만 하니까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시설관리만 하니까 난 모르겠다. 그렇다고 소장 업무를 한다고 미화 경비까지 관리한다고 막 수당을 더 줍니까? 안 줍니다. 완전히 무부수 봉사직이 미화 경비 업무까지 하는 거예요. 업무량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소장님들 만약 하실 분들 계시면 이제 시설관리 소장을 하는데 어떻게 꿈을 꿉니까? 종합관리 소장을 가는 걸 꿈꿔요. 그러면 미화 경비, 주차 이것까지 다 운영을 할수 있는 곳을 가려고 하면 본인이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업무를 해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비 업무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얘기보다도 인생 얘기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 얘기를. 전기 공부도 하시고, 기계 공부도 하시고, 뭐 소방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시설 관리 업무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나는 뭐 시설 관리 안 해? 뭐, 아니면 나는 뭐 특별한 다른 직종으로 꿈을 꿔서 갈 거야.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이고, 더 좋은 직장 가시면 더 좋겠죠. 더 좋지만, 천직이 없습니다. 제가 뭐이 시설 관리를 뭐 좋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천직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직업이라는 게 굴러가다 보면 어떻게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내 직장이. 그러면 뭐 시설 관리하면 시설 관리 현장에 뭐 1년 내내 있을 수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시설 관리라든가 미화 관리 이렇게 이상한 용역, 비슷하게. 용역이라는 건 쓸용 불인력 아닙니까? 누구나 용역 아닙니까? 뭐 용역이면 뭐 용역이라고 자꾸 그 이상한 용역을 어떻게 낮춰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누구한테 속했다 그러면 용역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용역 준 거잖아요. 쓸용 불인력. 그런데 이런 시설 관리 업무거나 미화 관리하는 데를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고 용역 업무, 용역 업체 직원. 야,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넌 용역 아니냐고 내가 한마디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세상은 변하고 자기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언제? 언제 변하냐고. 가늘고 길게 가는 사람들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설 관리 같은 데는 가늘고 길게 가잖아요. 60대를 넘어가면은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적응력이 있잖아요. 적응력. 밖에 나왔을 때 이제 아무 것이나 할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손발, 몸을 쓰는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뭐참이 유리해지는 이 근무 좋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뭐 공무원만 하고 뭐 은행만 막 하고 막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이야. 갑질할 땐 좋았지. 뭐 가져오세요. 뭐 가져오세요. 할땐 좋았지. 그러나 딱 퇴직해 보십시오. 퇴직해 보면 내가 갈 자리가 별로 있나. 예, 제가 그 카메라를 이렇게 뱅뱅 돌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오즈모3라는 이제 카메라를 활용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가면, 예, 카메라가 저를 따라와요. 테스트 할겸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전기 공부 같은 것을 했잖아요. 제주도 같은 데서는 취업을 해보려니까, 예, 육지는 산업화 시대다 해서 취업 자리가 많았는데, 제주도는 공단이 없었어요. 공단이 없고 호텔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호텔. 근데 호텔에는 몇개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자리도 별로 없었고 실력이 없으면 호텔에서 그렇게 잘 받아줄 곳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전기 기사를 부산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취득을 했는데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거제도로 그다음에 부산으로
창원으로, 진주로, 그 다음에 경남 남해의 전기공사 이종업체까지 갔다가 다시 진주, 예, 아파트의 관리과장 있다가 소장 하다가 그 다음 박물관으로 가고, 박물관에서 김해, 김해에서 서울로 가요. 이제 2000년도에 37에 서울에 이제 맥서브라는 용역회사 그 관리과장으로 들어가서 37이죠. 7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젊은 패기에 관리과장도 해보고. 네, 그래서 서울 가서 많이 배운 것이 빌딩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빌딩을 봤는데, 아, 빌딩도 관리의 기준이 있더라. 아, 빌딩의 레벨이 있더라. 레벨. 빌딩의 레벨. 어떤 겁니까? 업무용 빌딩, 뭐 상업용 빌딩 이런 것도 구분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 레벨은 IBS 빌딩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죠. IBS 빌딩,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그래서 빌딩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OA, BA, TC, 오피스 오토메이션 OA, 사무 자동화, 빌딩 오토메이션 BA. 이거는 이제 자동화, 그냥 일반 자동화, 우리 설비 자동화가 되는 거고. TC, 텔레커뮤니케이션, 네, 통신 자동화. IBS 빌딩도 보니까 등급이 있더라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뭐 이렇게. 거기에 뭐 회의 시스템이 있냐, 화상 회의 시스템이 있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등급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큰 건물을 접하고 또 관리를 해보잖아요. 저는 그 본사에 있으면서 그때는 전기 특급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자격증 갱신이, 지금은 특급 안 주잖아요. 근데 전기 특급을 이미 갱신을 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급 소장을 뽑는 데가 있었고, 경기도 일산병원에 3호선 백성역 있는데 일산병원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소장님들이 스트레스로 교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땜빵 소장에 가야 돼. 그래서 경기도 일산에 땜빵 소장을 하러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가봤습니다.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근무하는 거죠. 그래서 일산병원에는 전문 소장으로 간 게 아니고 소장이 잘려나갈 때 아니면 쓰러진 소장도 있었어요. 스트레스로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경험하다 보니까 큰 데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빌딩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가 눈이 높아지고 눈이 넓어지고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 빌딩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주시청이라는 곳이 또 IBS 빌딩이 지어지고 특급 소장을 뽑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 회사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사에서 다시 이동을 해서 진주시청 관리소장으로 가보니까 거기 뭐까지 한다? 주차까지 하는 거예요. 시설 미화 주차까지 하는 거야. 경비는 없었어요. 거기는 경비는 없었고, 시에서 자체 경비를 써버리니까 시설 용역에는 경비는 없었어요. 38에 진주시청, 2001년도에 갔거든요. 진주시청이라는 데를 이제 처음으로 IBS 빌딩 소장을 맡아서 이제 운영을, 종합관리를, 실질적인 종합관리를 해본 거잖아요. 아, 힘들더라고. 처음에 뭐 안다고 했지만 38에 뭐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한테 많이 기술적으로 조금 있었던 거는 뭐 세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처음 근무했던 공장에서 근무하고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조금 있었고, 저 이종 전기 공사 업체에 있었고 창원 공단에 있었거든요. 기계 공단. 그러면서 그게 총 한 3년 몇 년이야?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공단 쪽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손재주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시퀀스 회로 같은 것을 좀 접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 빌딩에 와서도 근무하기가 좀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잔재주가 조금 남보다는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뭐 본사 근무하다 보니까 엑셀도 배우고 뭐 한글도 배우고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업무 능력이 좀 늘었고, 시청에 근무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공문들 많이 하잖아요. 공문. 야, 이게 공무원 쪽에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해야 되겠다. 우리도 공문으로 왔다 갔다 막 해버리는 겁니다. 소장 직인 만들어가서 소장 직인 찍어가지고 막 그냥 업무 협조 좀 보내버리고 뭐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서로 그 근거를 남기는 업무를 좀 했어요. 예, 그래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되지만 한번 해봤다 이거죠. 그렇게. 그 공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도 있고. 다 파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뭐 관리과장을 한다든가 뭐 지금 소장님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있으면 에, 자기의 그 레벨을 높이십시오. 높여. 높이는 건 언제 높이느냐. 기회를 만들어서 높이는 것도 있고 기회가 와버리는 거 있고 또 전기과장님들 하시거나 뭐 지금 어느 정도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국에 그 소장님 하실 분들이 아 그럼 너 소장을 야 아무나 소장이 막 남아돌고 소장이 소장 자리가 어디 있냐.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구인 광고 같은 데 보면 소장 자리 많이 구합니다. 소장이 근데 쓸모 있는 소장이 별로 소장님을 구하시는데 회사에서 이런 분들을 구하고 싶다 하는데 많이 잘 못 구해요. 근데 본인이 야 저런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무작정 이력서 내가지고 소장 업무를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럼 소장을 어떻게 하느냐? 뭐 미리 배웁니까? 소장 업무를 미리 안 배우잖아요. 그냥 본인이 눈으로 보고 아 이렇게 한번 관리해보겠다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하는 거지. 사람도 뽑고 해보면 사람도 다 채용해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본사에서 채용해서 던져주는 사람을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채용해서 쓰는 게 조금 편하죠. 근데 사람 고르기가 쉽습니까? 골라보면 예의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속을 다 모르잖아요. 채용해보면 사고 많이 납니다. 사고 많이 나요. 인사사고. 인사사고가 어떤 사고냐? 소장 뭐 고발도 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도 많이 나요. 근데 그걸 뭐 피할 방법이 있냐 하면 사고라는 건 예상을 못한 곳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사고도 예상 못한 곳에서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설비사고. 설비사고도 뭐 점검을 해라 뭐하라 하지만 예상 못한 곳에서 풍풍 터져버립니다. 많은 것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을 수 있는 게 없고 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생겨요. 시설관리 현장이 일이 아이고 뭐 끝이 없어. 야 이번에 다 끝내가지고 야 이제 더 이상 일이 없겠다 하면 또 생기는 겁니다. 계속 일이 생겨요. 아이러니하게도 일은 끊임없이 생기는 게 이 시설관리 현장입니다. 그럼 우리만 생깁니까? 집안에도 일 생기고 다 생기잖아요. 이런 일이 끊임이 없습니다. 일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소장님들 업무하면 어떤 겁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까? 오케스트라 노래 춤 묶음 오케스트라 노래하고 춤하고 이렇게 묶음을 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잖아요. 그러면 조화롭게 지휘하셔야 되고 군림하는 것보다도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서비스적인 거 서비스가 뭘 막 사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직원들이 휴가를 한다 뭘 한다 하면 다녀와라 그러고 예, 이 자리를 대신도 좀 지켜주고 뭐 제가 좋은 소장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욕 많이 듭니다. 욕 많이 들어. 근데 기회가 저한테는 소장 업무 할 수 있는 기회가 만 서른에 기회가 와버리더라고. 26부터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야 서른에 기회를 잡았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돈은 많이 안 받았어요. 일반 직원보다 많이 줄 때는 한 50만 원 더 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밑에 직원보다 뭐 받는 게 자격수당, 직책수당 이것만 더 받는 거예요. 뭐 소장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막 더 용역관리 소장이 뭐 다 그렇지 뭐. 뭐 저희도 뭐 자회사 만들어서 관리한다지만 이것도 다 용역이에요. 용역.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용역? 쓸용 불일력. 그래서 제가 이드라 TV를 운영을 하면서 현장 업무하는 것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혼자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혼자 이것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여기 와서 현장에서 근무하랴 찍고 편집하고 뭐 막 이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도 많이 못 자는 거예요. 잠은 밤잠 없이 일어나서 막 편집도 해야 되고 이런 그 방송을 제가 이렇게 이것도 나가잖아요. 나가면 다 편집해야 됩니다. 편집. 예, 제가 그 경비 근무하면서 심심하니까 한번 떠들어 봤는데 예, 여러분들도 그 많은 그 발전하시고 또 건강이 제일 하세요. 제가 이제 몇 번 쓰러져 보니까 건강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하여간 그 제가 이드라 TV라는 걸 운영하면서 많이 그냥 아이디어를 짜서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그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뭐 공항에 가서 제주도
거기에서 찍을 수 있는 것이 공항하고 바다인데, 공항이 가까워요. 저희 집에서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 가서 뭐 가끔 비행기도 찍으러 다니고, 뭐 제가 집에서 하는 요리들도 제가 그냥 집에서 요리합니다. 아침도 하고 저녁도 다 해요. 여자만 요리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남자도 요리합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자꾸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이드라 TV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